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6일 밤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도 좀 출렁거리는 시장 속에서 엄청 출렁거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잘 매수 매도를 하셨는지요? 저는 잘 못했습니다. 일단 장중에 YIK랑 한국경제TV, LOTBQ, 네 종목이 다 수익이 났었어요. 뭐, 5만원, 8만원, 그래서 거의 한 16, 17만원 수익이 났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도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계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치에서 어떤 위치인가라는 걸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장에 계속 수익이 났다가 내렸다가 그럼 계좌를 보니까 여기가 뭔가 변곡점인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예전에 그 SK 케미칼 한 8, 9만 원대에도 막 10만 원 갔다가 막 다시 9만 원 가고 그러면서 16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LOTBQ도 좀 보면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세를 뚫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추세 뚫은 가격이 13,300원이기 때문에 13,400원, 300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제가 한, 15,2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이거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진입한 거라서 좀, 분할로 좀 들어갈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저는 그래도 한, 18,000원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유 및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 지금 이게 변곡점이라 지금 출렁거리는 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16,100원을 고가로 만들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림을 한번 계속 그려보면 그다음 한번 슈팅 남지 않았나 싶은데 또제맘 같지 않게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 지금 5주선이 13,000원인데 그 위에서 지금 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금요일인데 여기서 한번 출렁거렸 한 13,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시장 무시하고 한번 확 위로 솟구쳐줘서 보유자들을 좀 기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단기는 꺾였지만 아직 중기 일봉이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막 계속 쭉쭉 상승을 하다가 오늘 첫 번째 음봉을 딱 맞은 건데 이 음봉이 왠지 뭐제 생각일 뿐이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또제 계좌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파동을 보면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늘뭐제 말이 옳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꺾여지는 시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죽으려고 했다면 아예 이렇게 오늘 확 빼버렸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SK 케미칼도 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그냥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막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13만 원에 매수를 했다 치면 SK 케미칼을 그러면은 그럼 뭐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둘,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5%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기 13만 7천 원에 산 사람이 만약에 11만 4천 원까지 내려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 쉬고 이틀, 3, 4, 5, 6, 7, 8, 9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수급도 좀 보면 LOTBQ의 수급을 보면 뭔가 지금 연기금이 계속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대 들어오다가 이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한번 던진 게 아닌가, 조금 이익 실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투자자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못해도 한 3천억 이상 3500억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좀 저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지고 있으니,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보더라도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손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가 만약에 여기 최고가 16,1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 오늘 음봉을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손절을 해야 되고, 자기는 좀 버티다가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팔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결정을 못하는 게 저나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YIK가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DKT를 여기서 다 찾아놓고 매수를 못했었는데, 뭔가 움직임이 이 TKT 상승하기 전에 움직임과 좀 비슷해서, 일단 오늘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었었거든요. 이것도 장중에 한 4,630원이니까 한 200원, 그 다음에 10만원 가까이 났었는데, 도저히 그 급락을 하더라도 매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매도를 하고 나면 오늘 5일선을 회복했는데, 내일 막 날라가 버리면 또 차라리 오늘 보유를 하고 내일 급락하는 게 오히려 제 정신 멘탈에 나을 것 같아서. 사람 참 이상해요, 그죠? 자기가 버틴 다음에 매도를 한후막 점상을 가버리면 그게 더 정신적 충격이 큰것 같아요.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를 좀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쌍바닥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YIK를 수급으로 보나, 월봉, 주봉, 차트로 보나, 그래도 한,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면 한번 이렇게 쫙 뻗을 수 있는 한 6, 7천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일단 주봉상으로는 그어놨는데, 한 7,500원까지라도 한번 파동이 남아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안 간다 하더라도 한 5,000, 6,700원에만 매도해도 좀 다른 거, 손실 난 거를 좀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번 버텨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기대하고 있다? 내일장에 요 쌍바닥을 딱 뒤어, 5일선 딱 회복했으니까 약간 시장만 받쳐주면, 한 오늘이 고가가 4,635원인데 한 4,700원에만 좀 시작을 하면 뭔가 내일 그 한파동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부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저 따라서 LOTBQ 그냥 자기 원칙도 없이 매수한 사람들은 또 오늘 10%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려고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더큰 자금 있을 때잘 운용해 보려고 실수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실수를 남의 이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경제TV도 오늘장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얘도 참잘 움직였어요. 시장만 좀 좋았으면 확 뻗었을 텐데 그래도 한 6,200원까지 올라서 아 이제 좀 수익이 날려나 싶었는데 아 내일장이 이제 변곡점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세워주고 3일을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내일이 아 진짜 내일 확 뻗어줘서 좀 신고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한 7, 8전원까지 이렇게 좀 그어보면 한 그다음 8, 9천원까지는 한번 간다라기보다는 거기까지 파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상 이제 모든 지표가 나 가겠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저히 손 여기 수익이 한 200원이니까 그래도 4, 5만 원 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원칙대로 하다가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제가 또 받아들이고 또 손절하면 되겠죠. 너무 손절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뭐 LOTBQ이 자기가 손 수익이 났던 것만 기억하면서 아 수익 나겠지 나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30만 원 마이너스 내고 또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하여튼 모든 것은 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렌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이 오늘 좀 빠져나가려나 했는데 안 빠져나갔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쌍바닥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꺾이면은 제가 매도를 했을 텐데, 여기서 또 매도하면 날아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십자 캔들이 딱 나왔잖아요. 얇은 십자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곡, 뭔가, 여기 딱 멈춰준 거예요. 내일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5일선이 얼마예요? 6,350원 정도 되는데, 내일 진짜 한 6,350원 위에서 시작돼서, 그냥 상한가를 한번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허황된 꿈을 꿀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가 4,930원인데, 그 위에서 놀고 있고, 아, 어제 그젠가, 여기, 한번 이렇게 기준봉을 세워줬잖아요. 이 기준봉을 일봉으로 볼게요. 기준봉을 세워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요번에 딱 지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는 8,000원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매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좀또 기회 봐서 또 월급 받으면 이게 뭐 부실주라고 판단은 안 되니까 또 매수를 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 중요한데 이런 걸다잘 견디고 마음을 잘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 좀뭐 여력이 되면 또 다른 종목이나 그런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